선수는 우리나라의 금메달 제일 기대주 양영자 현정화 조입니다. 현재 양영자 현정화 조는 오전 전승 한 세트만 내준 바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라드바 코프톤 조는 4승 1패. 그래서 여자 복식 A조에서 현재 1위가 우리 양영자 조, 그리고 2위는 소련 조입니다. 역시 조 1, 2위 다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제1세트 2대1로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대2가 됐습니다. 양영자 현종화 선수는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 유명한 대명사 복식조, 환승의 복식조입니다. 소련 선수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소련 말이죠. 지금 선수는 코프톤 선수인데요. 네, 코프톤 선수고요. 제 신인 선수입니다. 브라토바 네. 선수는 금년도 유럽 챔피언이고요. 두 선수 다 수비 전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파워 드라이브를 구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네. 상대방의 빠른 볼이라든가 회전 볼, 어떠한 볼이라도 일당 받아넘기면서 찬스를 봐서 반격하는 그런 전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회전하고는 전진 회전하고의 정반대, 소위 그 백스핑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답법이 되겠습니다. 네, 2대4 뒤져 있습니다. 뒤져는 한국팀의 공격, 현종화 선수의 서비스. 제1세트 경기입니다. 드라이브 걸었던 양영자. 아, 그걸 드라이브로 올린다. 왜 그러냐면요, 네. 양영자 선수가 그 하이루프로 걸었거든요. 하이루프라는 것은 볼의 스피드는 없지만 회전 자체는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게 파도가 컸어요. 네, 근데 2대5. 그 엔드라인이 맞아가지고 엣지볼로 넘어가는 것을 친다는 게 넘어갔죠. 네. 이제 지금 양진재 같은 저런 볼에 이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저건 너클 볼이거든요. 수비 선수가 네. 가장 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회전이 볼을 없는 많이 흑대 회전을 많이 걸다가 회전이 없는 볼을 주기 때문에 네. 회전이 많이 걸린 줄 알고 끌어올리다 보면 양진재와 같은 그런 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가버리는군요. 예, 그거를 이제 컨트롤 잘 해야 되죠. 양영자, 자 블라드바, 백으로 계속해서 커트 상황으로 깎는데요. 네, 밑에 걸렸습니다. 3대6. 네, 우리 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번에는 여자 복식 꿈의 복식조 양영자 현정화조가 소련의 블라토바 코프탄 엘레나조를 맞이해서 지금 1세트 격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도천 씨, 이 블라토바 코프탄 네. 엘레나 지금 보이는 선수 노랑머리가 오른쪽이 코프탄이고 왼쪽이 바로 그 블라토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블라토바입니다만은 이 수비 전형 선수들이죠. 이 소련 선수는 네, 블라토버 코프탄 소련 네. 탁구도 많이 발전해서 지금 두 선수가 간판 스타인데요. 그리고 포포바라는 애기 엄마 선수가 있습니다. 네. 소련이 유럽 선수권대 주니어 때 블라토버가 우승을 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수비 선수죠. 네. 코프탄은 블라토버의 영향을 받아서 수비수인데 유럽에는 수비수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정현숙 선수와 같은 완전한 100% 수비 선수들입니다. 네, 블라토브의 서비스 코프탄 다시 양영자 현정화 다시 이번에 양영자 카트로 코프탄 블라토브 아 이번에 에지가 되는가요? 아웃이죠. 네, 살짝 닿군요. 7대6입니다. 7대6. 자, 블라토브의 서비스입니다. 양영자 코프탄, 현정화, 블라토바 네, 드라이브 잘 카트로 넘기는 소련 스매시 다시 찬스 네 7대7이 됩니다. 7대7 네, 언니가 만들어준 찬스 동생이 아주 네. 야무지게 마무리하죠. 지금 현정화 양영자조는 5승을 올리고 예선 6번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두 조는 이기는 조가 그 조의 1위로 본선에 가고 지는 조가 2위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네, 양영자 현종화조는 그동안 나이지리아 선수를 맞이해서 2대0, 호주 2대0, 홍콩 2대0, 유고 역시 2대0, 대만 2대1. 사실 어제 경기 중에서 대만의 창슈유 린리주 선수가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였고 힘든 벽이었어요. 네, 자유중국은 항상 우리가 그 중국과 결승을 가는 길에 일본과 더불어서 복병구실을 하죠. 어제도 아주 서울대에서 온 체육관에 오신 많은 관중들 애를 태웠습니다. 네, 코프탄, 네, 카트, 마카트. 그럼 다시 포인트를 내주는 양영자 현정화 7대9 두 포인트를 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복식 경기이기 때문에 3판 양승제죠. 3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1세트를 꼭 먼저 장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양영자 드라이브, 현정화 드라이브 다 벗어납니다. 7대10이 됩니다. 7대10 세 포인트를 뒤지고 있는 양영자 현정화입니다.
독실한 그 크리스찬입니다. 양영자의 그 영향을 받아서 현정화 선수도 교회를 착실히 나간다고 그러죠. 네. 네. 서비스 컵탄 현정화 드라이브. 네, 바로 넘기는 네, 컵탄 라토바. 라토바의 네, 카트 길었습니다. 네, 이 블라토바나 컵타는 유럽 선수들은 거의가 기술이 드라이브가 9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드라이브를 거는 양영자는 보조를 해주고 현정화가 돌출검으로서 득점해준 것이 바람직하죠. 네, 자 양영자 카트볼로 같이 카트로 넘겼던 컵탄 네, 네트 하단을 쳤습니다. 9대 10입니다. 자 양영자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기에서 넘어오는 볼을 현정화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현정화 역시 카트 넘겨줍니다. 이번에 블라토바가 먼저 선제 공격. 네, 블라토바 반격 좋았죠? 네. 9대 11입니다. 계속해서 두 포인트 차로 소련이 앞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라토바는 한가리를 2대 1로 물리쳤죠. 그 다음에 자유중국한테는 0대 2로 패했습니다. 유구한테 2대 0, 그리고 홍콩한테 2대 1. 오스트리아 호주한테 2대 0이죠. 네. 그래서 3승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승 1패. 자, 잘 받은 넘기는 블라토바. 콥탄 현정화 양영자 드라이브. 연타 이번에 카트. 같이 맞 카트. 네, 보스 카트 진행입니다. 스매치. 현정화의 직선 강타 주요. 이번에 아주 좋았어요. 그림이 멋졌습니다. 타쿠 선수도 바돌피 한가리 대포라든지 네덜란드의 브리세크 돌지 않는 풍차 아주 싸늘한 선수죠. 네. 여러 가지 그 별명들이 다소 국제관에 있습니다. 이 블라토바는 한때 그 탁구장의 알리라고 나르는 나비라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블라토바를 끌어들이고 전후로 짧은 공격이 아주 주요하고 있습니다. 네, 주 편집적인 서비스입니다. 드라이브 현정화는 카트볼로 블라토바 받아 넘깁니다. 네, 찍어 누르듯이 이번은 반대편으로 네 대각선으로 스매시로 왔습니다. 11대 13. 이 포인트 차는 계속 두 네. 포인트 차입니다만은 이 현정화 양영자 선수 야무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풀리고 있죠. 결국 어디서 네. 풀리냐면 긴 드라이브는 잘 받아냅니다. 그러나 짧게 끌어들였다가 길게 밀었다 할 때 지금 찬스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그 콥탄의 이상야릇한 서비스 리턴 블라토바의 공격 성공이 됩니다. 11대 14. 세 포인트 뒤지고 있는 한국. 야무진 현정화. 네, 사인을 주면서 백핸드 서비스 블라토바 레시브 콥탄이 바로 넘깁니다만 현정화 카트. 블라토바의 백드라이브 공격은 부엄실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양영자 현정화 이름만 들으면 바로 금메달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잔뜩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양영자 현정화가 스코어가 초반이든 중반이든 한 포인트라도 지면 숨을 죽이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러나 사실은 양영자 현정화가 결승에서 결국 금메달을 따려면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너무 연습 상대처럼 쉽게 가면 경기 감각을 잃어버려요. 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만을 맞이해서 자유중국을 맞이해서 2세트 19대 21로 나갈 때 오히려 저러한 것은 이 선수들이 너무 그 자만심을 갖는다든가 홀이라도 어떤 방심을 한다든가 이러한 네. 것을 막는 하나의 어떤 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 창수 리니지를 맞이해서 약간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한 세트를 내준 것이 오히려 3대0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값진 수확이었다는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기 감각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네, 되죠. 네. 드라이브 네, 성공이 됩니다. 양영자의 드라이브 주요. 드디어 15대 15 동점을 이룹니다. 양영자 현정화뿐만 아니고 어떤 선수 어떤 종목이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는 반드시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넘고 건너지 않고 메달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15대 15에서 네, 드라이브 다시 드라이브 직선 드라이브 연결 양영자. 일단 현정화 선수가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다시 그 리턴 들어오는 것을 강한 드라이브로 직선 타구입니다. 양영자 현정화 콤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컵판의 레시브가 아웃이 됩니다. 11대 14에 4포인트까지 서 있다가 결국은 동점을 만들어서 역전. 고비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죠. 네, 블라토바의 서비스입니다. 드라이브 카트볼 블라토바 카트볼 범실 18대 15입니다.
이 스프린터들이 100m를 질주할 때 라스트 스파트에서 힘을 내듯이 18대 15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팀의 페이스입니다. 카트볼, 맞카트, 백드라이브, 블라토바. 손목을 이용한 강한 드라이브였습니다. 네, 블라토버 선수는 한국말을 안녕하세요 정도는 할 줄 아는 아주 잘 그 올해 한국과 경기를 가져온 경험 많은 선수입니다. 지금 수비를 했으면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적극 공격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18대 16, 두 포인트 진 상태. 자, 드라이브 연타로 집어넣는 것이 변동화 성공이 됩니다. 19대 16, 드디어 두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한국. 1세트 잘 싸우고 있는 한국. 양영자의 서비스를 콥탄이 내시봅니다. 19대 16에서 양영자 서비스, 강한 회전 서비스, 카트, 맞카트, 보스카트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콥탄, 네, 하드코 회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트 하단을 쳤습니다. 콥탄이 20대 16입니다. 이제 한 포인트, 1세트 드라이브, 네, 카트볼로 넘겨줍니다. 수비 전형의 소련의 두 선수. 블라토바의 범실 21대 16으로 끝낸 우리 환상의 복식도 양영자 변종합니다. 네, 고비가 왔을 때 극복할 줄도 알아야 하고 네. 또 리드했을 때는 점수 관리를 잘 그 이어가서 결국 세트를 따내야 하지 않습니까? 양영자 현종하고 그동안은 2대0, 2대0 너무 쉽사리 이겼죠. 오히려 지금부터 다소간 저런 고비도 맞고 또 그것을 극복해서 이기는 경기가 나중에 본선에서 더 좋은 감각을 가져오게 되죠. 네, 온통 전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복식조의 금메달 경기.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이 단식 결승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2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세트를 가볍게 따냈던 양영자 현종화 21대 16으로 첫 세트를 따낸 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종화 선수의 서비스로 2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콥탄의 레시브 양영자 살짝 넘겨줬습니다만은 한 포인트를 먼저 내줍니다. 하위전 서비스 콥탄 레시브 드라이브 블라토바 네 받지 못합니다. 1대 1이 됩니다. 양영자 공격 네 현종화 찬스 드라이브 네 이번에 계속해서 카트볼로 넘겨줍니다. 드라이브 카트와 드라이브의 경기 블라토버가 먼저 선제 공격 그러나 벗어납니다. 네 블라토버 다리가 상당히 길죠. 네 유럽 같으면 수비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공격의 빈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드라이브 이번에 현종환 카트볼 양영자 드라이브 다시 같이 현종환 드라이브 성공입니다. 콥탄 레시브 미스. 코스를 완전히 보고 콥탄과 블라토버의 움직임은 가운데 몸쪽 가운데로 주고 있죠. 네. 양영자의 강한 파워 있는 드라이브 현종화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네트입니다. 2대 3에서 서브권은 소련 쪽으로. 자 그러나 한 포인트를 2세트도 따내고 있는 한국 한 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는 콥탄 소련의 콥탄 선수 서비스 양영자의 레시브입니다. 블라토버가 뭔가 좀 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의 그 파트너가 서버가 바뀌면 리시버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착각하고 항의를 했지만 아니라고 그러죠. 네. 네, 백드라이브 걸었습니다만은 아웃됩니다. 2대4, 4대2로 앞서고 있는 한국. 수비 전문수가 자꾸 공격으로 바꾸는 것은 그만큼 그 양의 현장에서 뚫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블라토버의 공격. 브라킹을 해봤던 현종화 벗어납니다. 3대4. 양영자 2구부터 결정구를 집어넣습니다. 눈치를 챘죠? 네. 모션을 이미 뺏었어요. 3대 5, 5대 3. 서비스. 아웃됩니다. 블라토바. 뭔가 지금 그 소련 선수들은 1세트를 내주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속에서 경기 잘 풀리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양영자가 탁구를 그 보는 눈. 네. 그것이 한 수위에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죠. 6대 4에서 앞서고 있는 이번에는 양영자의 서비스를 블라토바가 레시브를 하게 됩니다. 또 타임을 거는 블라토바. 어떤 면에서 좀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현종화 선수 좋았습니다. 양영자 강한 드라이브 풍찰 돌리듯이
강한 드라이브였죠? 네, 두 폭탄이 왼쪽 모서리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때려서 블라토버와 같이 엉키게 만들죠. 저는 네. 코나오기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카트볼 아웃됩니다. 이번엔 코판에 내시고 아웃 8대4가 됩니다. 하이토스 서비스. 네, 가운데 다시 푸시. 네, 카트볼 아웃됩니다. 코판에 네, 카트볼 다시 아웃. 네, 이 여자 복식은 조금 경기 방법이 달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자 복식은 한 나라에서 한 조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6조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도 한 팀, 우리도 한 팀만 나가게 돼 있어요. 단식과 달리. 그래서 양영자 현정화는 A조. A조. 중국의 첸징 초진에는 B조. B조. 네. 그리고 두 조밖에 없기 때문에 각 4위까지 8강이 진출합니다. 네. 블라토바 컵탄을 이긴다면 양영자 현정화는 조 1위가 확실하고. 네. 컵탄 블라토바는 3위 또는 2위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에, 여자 그 복식조에 있어서는 또 그 부정승조도 있지 않습니까? 15명의 그 선수들이 뛰게 되죠? 네, 네. 원래 16조가 나오게 되어 네. 있습니다만은 이번 서울올림픽에서는 15조가 사실상 네. 출전해서 B조는 7조죠? 네. 그래서 그 각조 4위가 진출하는 그 8강. 네. 예, 거기는 이제 그 녹다운제가 적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블라토바 받아 넘깁니다. 코탄. 서로들. 네, 보스 카트로 맞서고 있습니다. 백트 타고 들어갑니다. 다시 카트볼. 네, 에지 쪽으로 백드라이브. 먼저 공격을 했던 블라토바 범실입니다. 네, 타쿠대 네트에서 10cm 이내로 볼을 낮게 깔아주니까 결국 견디지 못한 블라토바가 네. 공격하다 범실을 하죠. 그만큼 네. 양현자 현정화의 카트 기술이, 짧은 카트 기술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정화 공격 범실입니다. 6대12. 네, 블라토바의 스카이 서브였습니다. 양영자 드라이브. 네, 잘 받은 넘깁니다. 코판 집는 거 다시 드라이브. 양영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의 드라이브는 범실. 네, 양영자가 네. 긴 창을 쓰듯이 드라이브로 길게 몰고 현정화가 짧은 단도처럼 네. 옆탑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장면들에 소련이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구 결정구. 네, 2구부터 결정타를 집어넣는 현정화. 13대7에서 현정화의 서비스. 코탄 레시브 카트볼 드라이브. 자, 이번에 레트가 됐나요? 예. 이 소련의 복식조가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네. 간혹 우승도 하고 주니어 선수권대회 개인 단식도 우승하고 유럽에서는 소위 굉장히 인기도 없고 힘을 씁니다. 근데 우리 현정화 양영자에 붙으니까 역시 역부족이죠. 네. 현정화 양영자가 얼마나 그 참 잘하는가 하는 것을 견주어 보면 더욱 확실하죠. 네. 양영자 선수가 왼쪽 사이드 깊숙이 또 현정화가 또 리턴되는 것을 다시 그쪽 사이드 아주 예리한 모서리 쪽으로 꽂아 놓습니다. 네, 카트볼 짧은 것은 카트로 약간 바운드가 높다고 하게 되면 드라이브를 거는 우리 양영자 현정화입니다. 네, 짧게 끌어들이고 네. 길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는 소리입니다. 네, 이번엔 코탄 범실. 뭐 2세트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원사이드한 경기입니다. 17대7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현정화 양영자. 자, 이번에 다시 범실입니다. 현정화의 야무진 네. 길게 블라토바를 뒤로 밀었죠. 네. 공이 떠오니까 현정화 득점. 네. 다시 카트볼로 현정화는 드라이브 에지. 이번엔 아웃이 됐습니다. 에지예요? 에지 됐습니까? 네. 이번엔 네. 양영자가 짧게 놓으니까 현정화가 길게 밀었어요. 소련이 아주 네. 그 자리를 잡을 수 없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네, 19대 17에서 20대 7이 된다. 20대 7. 19대 7에서 20대 7. 자, 마무리를 질 듯. 네, 드라이브 스매시. 다시 카트. 오히려 공격. 네, 순간적으로 현정화가 레시브 하셨습니다만 한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8대 20. 네, 양현자가 그 짧게 놓는다는 것이 조금 떴어요. 네. 블라토바의 후트웍이 빨랐고요. 네, 네 옆에 탁구대에서 공이 날라들었기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8대 20입니다.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영자 카트볼로. 그러나 블라토바 3구 완전히 포워드 깊숙한 사이드로 찔러놓습니다. 다시 한 포인트를 만에 9대 20. 3전 2 선승제 여자 복식조 경기
이번에 현정화 또 레시브 믿습니다. 네, 10대 20. 재밌는 말씀을 하나 소개드리죠. 네. 우리 현정화 양영자 화면을 보신 어느 국민 여러분께서 급히 그 전화를 하셨답니다. 제가 전화를 마침 받았는데 네. 빨리 국가대표팀 코치를 바꾸라. 우리가 백이 민족이고 탁구는 흰색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즉각 흰색으로 갈아입을 것을 권유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마운 말씀인데 탁구는 네. 흰 유니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21대 10으로 2세트 끊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소련의 블라토바 코프탄 엘레나조를 물리치고 다시 또 1승을 추가하죠. 네, 6승이죠. 네, 6승이 됩니다. 네, 저 수위가 확실합니다. 네. 내일 우리 그 양영자 현종화조는 헝거리의 바도피 크실라 우반 에디트 선수를 맞이해서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거기서 1패를 한다 하더라도 6승 1패로 조 수위가 되고 이기면 전승으로 수위가 되고 수위 자리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수들 김한 선수가